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남 지역에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전달될 마스크는 총 11만 장인데요. 대구와 부산, 경북 지역의 노회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해질 예정입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번져버린 코로나19. 우리나라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은 대구를 포함한 영남 지역으로 확진 환자의 90%가량이 영남 지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남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 11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김태영 예장통합총회장은 어려움에 동참하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 마스크 전달을 결심했다면서 더 많은 기도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왔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사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하는 광경에서 보면은 큰 위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대구 지역 4개 노회의 노회장들에게 1차분 마스크 9,000장이 전달됐습니다. 순차적으로 보급되는 11만 장의 마스크는 대구에 7만 장, 경북에 15,000장, 부산에 25,000장이 전달됩니다. 해당 지역 노회와 교회들을 통해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소외계층과 자상위계층을 중점적으로 분배될 예정입니다. 특히 타 교단이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예장고신 온천교회에도 만 장의 마스크가 전달됩니다. 저희 교파는 아닙니다만 고신교회에 속한 온천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교회로 만 장. 이렇게 해서 전부 11만 장 배포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장통합 측은 총 10억 원을 모금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중장기 구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